다음 주제 이겁니다. 7위 간담회 뒤에 찬반 격차 줄었다. 이재정 대변인의 얘기도 좀 뒤에 해볼 텐데요. 조국 후보자의 기습 간담회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맞불 간담회까지 어제까지 정말 극적이었던 장면들이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 정국, 그러니까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같이 보시면 물론 똑같은 잣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찬반 격차,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 이제 조금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저렇게 이제 그런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자간담회 이거보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측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로 조금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어떤 모양새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 의혹이 나올 때 방어막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마땅히 방어막을 칠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이 정치적으로 어떤 방어막이 가능하냐면 야 이거 봐. 사법개혁을 하려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이 사법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사가 들어오는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방어막에 그게 옳다. 그러자 제가 이 문제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방어막이 가능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진보 지지층이 조금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게 아마 반대 여론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그런 어떤 여론조사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야당에서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 기세 그대로 청문회까지 잘 버티자는 보관인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한 1.5% 차이로 좁아져가지고 임명해도 좋겠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그 후보자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야당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 하정대 국장. 그런데 여당에서 아무리 고무된 분위기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까지 이 쥐고 추락펴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인사청문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 사전 이제 언론 검증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나는 몰랐다. 나는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문제점은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더 이상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뭐 강제로 어디서 뭐 가서 자료를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청문회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가졌을 때 그때는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거는 지금 그냥 해명,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 나가서 하는 거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청문회 같은 경우는요. 후보자 자체는 설령 거짓말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후보자는 위증을 해도 그 고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문제였는데. 예, 증인만 되잖아요. 근데 증인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 그렇게 진짜로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알아서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증인들을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이게 야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나오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오촌 조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아니면 검찰 아니면 조국 후보자 측에서 빨리 거기 있는 세 사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펀드가 과연 지금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총리의 관심사고 국민적 큰 중대한 관심사가 됐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이제 해명을 해주라. 결백하다면 빨리 해주는 게 국가에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결국은 논란을 벌이고 공방을 벌이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들어오라고 왜 했겠습니까? 그때
국가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논란을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변한 이유는 뭘까요? 박지원 의원은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기자회견을 보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가 한방이 있다. 네, 어제도 뉴스룸 나왔다. 한방이 없죠, 지금. 한국당의 전략 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한국당은 제께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제께에 제가 빠졌다. 전략 부재다. 근데 허만석 부장.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예. 조국 후보자 못 내보낸다면, 못 내려보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게 박지원 그 의원의 저런 그 발언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대한정치연대가 어떻게 지금 총선 구도를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 여당의 이중대로 이렇게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한나라당, 아,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비난하고 이제 한국당의 전략 부재를 이렇게 그 탓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어느 정도는 그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당이 역량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당이 법을 어기거나 일탈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후보는 법을 어기고 일탈을 저지르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짙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놓고 한국당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어쨌거나 논문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해서 입학을 하는 이런 부정행위가 지금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국민적인 공분을 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조국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 쪽으로 여론이 흐름이 좀 넘어왔다고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여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본질에 보다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야당의 스피커가 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그 지금 사실상 볼펜이 일제니 아니니 그런 거 집착하실 때 아니잖아요. 조금 그런 말씀을 저희가 여쭙는 게 아니라 기자 여러분도 조금 반성하세요. 지금 팬 얘기 물을 때입니까? 그리고 아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대표 출석 그거 취재하셨어요? 국민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내규 사항을 충분히 지켜야 되고요. 스스로 지금 보도하셨던 기사에는 지금 다 자신 있으십니까? 김영란법 위반 얘기까지 나오니까. 카메라 끄세요. 이건 아니잖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페어플레이 하세요. 이 문제가 화면에 잡혀야 될 만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말에 다시 와주시면 끝나고 다시 와주시면 저희 거기서 진짜 이러면 당연합니까? 선수 아니야? 조금 정리를 해볼게.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언론사 기자가 하정대 국장. 그러니까 VIP 의전에 대해서 왜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민간인신 분이 어떻게 국회 246호 본청에 이렇게 VIP 의전을 받느냐, 이게 내규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정 대변인 저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이제 국회에 그 곳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는 한 뭐 30분인가요? 뭐 이렇게 했다 오고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한테 12시간 가까이 이제 빌려준 셈인데 그 경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아, 이거는 국회 내규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는 논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논의를 안 했다면 아, 그 논의해가지고 우리 입장은 뭐다 하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논의를 했다면은 그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질문이 상당히 이재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기자들은
야당에 있는 자유한국당 기자들은 조국 후보자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와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자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켜봐 왔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쪽은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참석하는 기자를 각사 1인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출입하는 기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라니까 처음에 특히 기자들의 질문이 처음 부분이 좀 맹탕에 가까웠거든요. 나중에 오후 늦게로 갈수록 저녁으로 갈수록 이제 그게 많이 날카로워졌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자들하고 대변인 이쪽하고도 사이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당 대변인의 다소 감정적인 반응에 오늘 홍익표 네. 수석 대변인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예. 이유 막론하고 표현이 부적절했다. 내가 대신 사과했다.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이재정 대변인은 직접 사과를 안 했습니다. 네. 이 기레기 뭐 이거 나왔으니까요. 기자 뭐 이 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이 뭐 이번에 많은 어떤 기사들이 뭐 수십만 건이 보도되면서 민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후보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자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핵심적인 질문보다는 자꾸 내규 얘기를 하고 김연아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볼펜입니다. 볼펜 얘기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예. 기레기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넘게 조국 후보자 관련 이슈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들이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자, 민정수석 자리가 공직자 저런 일 없으라고 했던 말인데 자녀, 딸의 어떤 지금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쓴소리하는 댓글도 있고요. 네, 부모님이 교수가 아니면 서로 살겠냐라는 댓글.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실수를 했다. 들킬 줄은 그땐 몰랐겠지라는 뭐 최근에 막 법꾸라지라는 뭐 지적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이 사기치는 마음이라면 내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알겠지만 그게 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 그래도 사법개혁에 조국 후보자 만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댓글도 만만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 후보자 관련된 실시간 댓글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죠.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다니는 동양대학교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태풍 링링이 이제 주말 사이에 9월 태풍으로서는 좀 강력한 태풍, 바람도 동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관련된 이슈 저희가 다음 주제로 곧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스 탑10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